안녕하세요. 한남동 이가장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테라스 공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테라스석이 많이 선호되고 있어요. 해서 오늘은 감성 넘치는 한남동 테라스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카페는 한남 작업실입니다. 커피 테이크아웃을 위해 들렀던 회사 앞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제가 한남동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카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남 작업실은 57 작가 허명욱 작가님이 본인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기획한 공간이에요. 해서 작업실의 감성이 느껴지는 작업 도구들, 작품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57컵, 접시에 담긴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애플 시나몬 라떼에 꾸덕한 촉감과 독특한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흑임자 케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카페 외부 테라스에도 좌석이 꽤 많이 있는데요. 탁 트인 공간에서 느긋한 감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카페는 아럽아우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웬만한 카페를 좀 다녀본 편이다 하시는 분들께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 한남동 메인 도로에서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하고 외관이 낡은 집처럼 생겨서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이태원로 큰 길 쪽에서 오실 경우 제1기획 뒤편 한남주민센터 쪽으로 쭉 내려오신 뒤 길을 건너서 카페라고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면 막다른 골목에 보이는 이 집이 바로 카페 아럽아우트입니다. 카페에 도착하셨어도 눈에 띄는 간판이 없어서 내가 맞게 찾아온 건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 카페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한 번만은 방문할 수 없는 이 카페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옛날 집의 형태에 빈티지 소품을 둬서 아늑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달까? 카페가 조용한 편이라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혼자 작업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 안쪽으로 중정이 있는데 햇빛이 잘 드는 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광합성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다음 공간은 사유라는 곳이에요. 사유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카페, 숍, 갤러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5층 하늘 공간으로 불리는 루프탑이에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위한 핫스팟으로도 인기가 높아서 가보시면 건물 밖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big idea, big idea. Not small. Something big. 지금까지 한남동에 테라스가 있는 카페 세 곳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이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